서울에서 유명한 절인 조계사가 있는 인사동과 안국동 일대에는 사찰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찰 음식을 처음 접해보시나요? 한국에서는 사찰에서 먹는 음식들을 말하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재료와 함께 각 재료의 본래의 맛을 살려 조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찰 음식이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유명하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사찰 음식과 관련한 전시도 열리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이랍니다. 사계절의 특색이 담겨있는 사찰 음식을 볼 수 있어요. 사찰 음식 하면 제한적이고 단조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록달록한 재료들의 조화로 오히려 먹음직스럽게 만드네요. 사찰 음식의 레시피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요. 이 레시피를 따라 사찰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곳에선 정기적으로 사찰 요리 강습도 열린다고 하니 웰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강습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쯤에서 근처에 원모어 트립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한국 사찰 음식 체험관 근처에는 한국의 전통 스무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서양의 수채화 붓과는 조금 다른 한국의 전통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전통 붓과 먹으로 그리는 그림은 뭔가 느낌이 새롭네요. 여유를 즐기는 조선시대 선비가 된 것 같아요. 짠!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운치가 느껴지는 스무카 완성!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ive, Play, Experience. One more trip.